핸드볼을 사랑하시는 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성진우입니다. 2015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벌써 5차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체육관까지 왔습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의 첫 번째 경기,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혁 상무와 이제는 제 실력을 보여주겠다. 충남체육회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는 조은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경기에서 상무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상무의 전성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화려한 경기를 펼쳐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상무가 우승 후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라운드에서는 그렇게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강력한 팀이 돼서 2라운드에 자리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자 경기에서는 절대 강자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기의 점수 차이도 보면 한도골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남자부 순입니다. 1위에는 두산, 그리고 2위에는 코로사, 3위에 신협상무, 그리고 4위에 인천도시공사, 5위에 충남체육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신협상무가 코로사를 이기면서 코로사를 2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죠. 코로사로서는 1위로 탈환을 하려면 신협상무를 꼭 이겼어야 되는 상황인데 신협상무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오히려 확고한 2위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로사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감독을 만났을 때도 상당히 지금 팀 분위기가 들떠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팀이 코로사를 이김으로 인해서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조영진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선수들의 사기가 그만큼 올라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 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더 멋진 화려한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관중들이 모두 군인입니다. 네. 그만큼 홈 경기장의 이 또 응원 소리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상무 선수들 꼭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고 싶겠죠. 그렇죠. 이제는 2승만 먼저 따놓는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 경기 홈 경기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산과 대구를 거치면서 홈 경기장에 있는 그 홈 선수들이 승리를 계속 가져갔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상무에 왔으니까 상무 홈 경기장에 왔으니까 또 2승을 모두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년도에 이제 무승이라는 그러니까 승점을 하나도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벌써 3승 3패로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승리를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네, 그렇죠. 또 충남 선수들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동안 계속 아깝게 계속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상당히 승리를 갈망을 했을 텐데 오늘 다시 맞붙은 상무를 반드시 꺾어 올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지금 상무에 전부 다 입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련한 노장들만이 있는데 모든 경기는 노련미로 승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좀 더 치중을 둔 경기를 많이 치르는데요. 상무하고 맞아서 이제는 이 팀은 우리 팀이다. 어떻게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팀에 와서 뛸 선수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4명이나 입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남으로서는 저쪽도 우리 팀, 이쪽도 우리 팀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처음 이제 국군체육부대를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함성이 경기장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지금 또 상무 선수들이 군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나열돼 계신 이 분들이 모두 계급이 높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팀의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난번 경기에서는 충남체육회가 2점 차이로 졌습니다. 네. 상무가 1승을 가져가는데 네, 충남을 제물로 사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승리를 거둬친 게 충남체육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2라운드에서의 충남체육회 다시 맞붙었을 때는 충남체육회도 선수들에 대해서 상대팀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또 쉽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무와 그다음에 상대팀 분석이 끝난 충남의 노련한 경기 오늘 경기는 이런 반점을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충남 선수들이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군입대한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경험이 많다 이런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훈 감독도 오늘 뭐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는 크게 풀어나갈 방법은 크게 없다.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알아서 해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얼만큼 또 잘 풀어나갈지 그때그때 상황 대처 능력은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양팀 모두 승패를 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몸을 풀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워낙 함성 소리가 커서 저도 경기 전부터 상당히 들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신협 상무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주석, 변영준, 차승재, 조태훈, 박수철, 나승도, 정태민, 김세호, 정진호, 이은호, 김동철, 용준호, 남성철, 강전구, 김형근, 장인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소개가 마쳐졌고 이제 상무의 감독이죠. 네. 조영신 감독.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홈에서의 경기이고 또 선수들이 대구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너무 잘 끌어놓고 끝내주고 왔기 때문에 선수들과 감독까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환원, 이상욱, 조정래, 정현호, 오윤석, 김태환, 배진형, 한기봉, 이동선, 박용준, 박희민, 박경석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체육회는 오늘 얼만큼 본인들의 노련함을 뽐낼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그동안 패배가 많았어도 충남체육회 감독님이 그렇게 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선수들 항상 이길 수만 없다. 좋은 선수들이 또 군대에 입대하고 나면 팀이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대 맞대결에서는 신협상무가 2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4월 25일 날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네.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무에서는 이전 경기죠. 코르사와에게 크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크게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된 원동력은 김동철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동철 선수가 11골을 몰아넣으면서 팀 분위기를 살려냈고 또 득점에서도 100%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김동철 선수의 본 소속이 충남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조용신 감독이 초반에 투입을 시킬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인지 그것도 좀 스타팅 멤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드디어 나온 나승도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나승도 선수가 이제 합류가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경기에 투입하기보다는 수비에 좀 더 치중을 둘 것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키플레이어를 한번 살펴보죠. 이상욱 선수와 김동철 선수 살펴볼 수 있겠는데 포지션은 모두 센터백입니다. 네. 득점은 비슷비슷하게 28골과 24골로 김동철 선수가 조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11골을 몰아넣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끌어올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선수가 지금 득점 랭킹 4위에 랭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11골을 몰아치면서 쉽게 빠르게 득점 랭크에 올라섰는데 오늘 그렇죠. 경기에서도 얼마만큼의 득점을 이루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양팀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신협상무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충남체육회가 맞붙었습니다. 자 처음 공격은 신협상무가 이어갑니다. 중앙에서 김세호. 자 아직까지는 네, 나승도 선수는 나승도 선수가 들어왔군요. 네, 처음부터. 나승도 선수가 오른쪽 윙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부터 몸싸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상당히 또 남자 선수들 경기, 남자 응원단이 많은데 또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적극적으로 지금 페인팅으로. 충남체육회 선수들의 수비를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찬스죠. 10m 들어오죠. 자, 한기봉 선수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과감하게 돌파한 것이 7m 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깨를 잘 빼내서 7m 도로까지 완벽하게 7m 도로 상황이네요. 자, 첫 번째 7m 도로 김세호 선수가 던집니다. 김세호 막아냅니다. 네. 자 이거는 정현호 선수 네.
정인호 선수도 선방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또 선방이 터지기 시작하면 상무팀도 어려워요. 자, 잘 막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방향을 읽었네요. 첫 번째 7m 드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충남의 공격. 왼쪽에서 이동선이 중앙으로. 충남 몸돌림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상무 수비 패턴은 상당히 구미성 선까지 나와서 전지 수비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박혁성 선수의 움직임이 또 충남의 공격 루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격렬하게 막았습니다. 나승도 선수가 190cm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키가 큰데 또 다른 선수들도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또 나와서 나승도 선수 190이나 되는 높은 신장을 가진 선수가 구미선상까지 나와서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골은 충남체육회가 가져갑니다. 이상욱 선수가 먼저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욱 선수의 첫 번째 득점으로 점수는 1대 0. 충남체육회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장에서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가는 게 또 의미가 있을 텐데 아쉽게 냈습니다. 네. 충남체육회에서도 수비 패턴은 전진수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체력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대1 마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파울이죠. 충남의 공격이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신협상무의 공격이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신협상무 오른쪽에서 김세호. 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가는 길목을 이상욱 선수가 나와서 볼을 쳐내주면서 파울로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호 다시 중앙으로. 정진호 윙으로 넘겨야죠. 김세호가 들어갑니다. 김세호 선수의 득점. 자, 이렇게 해서 1대1 동점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 백에서부터 시작된 사다리 연결이 김세호 선수까지 큰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했던 골이었던 것 같은데 들어갔습니다. 우선 골킵이 나온 것을 정확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골대를 맞지 않는 이상은 골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충남의 공격입니다. 나승도 선수가 정말 앞에까지 나와서 수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패스하기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들은 또 기다려서 볼을 받아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스틸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르게. 자, 잘 봤는데요. 라인 크로스죠. 나승도 선수에게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블 치고 갈 때 오른쪽에 나승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처 패스를 하지 못하고 수비를 속이고 가까이 있는 피버 선수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은 충남. 상무 선수들 조금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찬스를 두 번이나 놓쳤거든요. 상무에서 보통 이렇게 실책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홈그라운드에서의 경기가 부담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피벗 투입하지만 자, 공격권 내줬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는 상무. 김세호가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승도 선수가 수비와 부딪히면서 넘어졌거든요. 하지만 파울이 아니라 인플레이로 전개를 하라고 지금 심판이 사인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무의 공격. 아직까지는 점수는 1대1입니다. 양팀 다 지금 팽팽하게 수비에 좀 더 치중을 두는 모습입니다. 자, 측면에서 자, 이번에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볼이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변영재 선수 오버슛은 로빙 볼이라기보다는 하이로 높은 쪽에다가 슈팅을 던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볼이 굴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공격은 충남. 자, 양팀 모두
수비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이제 정말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도 양 팀 감독도 수비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지금 득점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측에서 마지막 네. 막아냅니다. 그러나 7m 드로가 주어지는군요. 그렇죠. 최한원 선수 이 왼손만 빠지면 바깥쪽 페인팅이 빠른 선수거든요. 자, 자세를 완벽히 만들어낸 상황에서 수비에게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7m 드로가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이상욱 선수가 던집니다. 자, 이상욱의 7m 드로. 자 로밍 슛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상욱의 득점. 오늘 두 번째 득점입니다. 이상욱 선수도 다이렉트보다는 모션을 주고 스핀을 많이 넣어서 오버슛으로 득점을 이어가는데요. 자, 비번 연결이죠? 자,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자, 충남 다시 한번 충남의 공격. 상무 선수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상무에서는 지금 김동철 선수나 이은호 선수를 투입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인들의 기량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충남 선수들 충남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투입을 꺼려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수철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김동철 선수나 이은호 선수가 경기에 곧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충남의 공격 오른쪽에서 뚫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자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측면에서 네. 들어갑니다. 강정구 선수의 득점. 자 지금은 본인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왼쪽의 윙의 찬스에게 또 주었다면 각도를 너무 좁혀서 줬기 때문에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김세호 선수에게 연결되고 모션만 주고 본인이 직접 들어갔거든요. 그렇군요. 자, 측면으로 줬다면 각도가 확실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객석을 비추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러워 보입니다. 오늘 관객으로는 거의 다 네, 이제 이 부대 안에 있는 군인들이 많은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자 중간에서 열렸지만 7m 드로. 네. 박경석 선수를 잡는 과정에서 6m 안에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7m 드로가 주어진대요. 지금 박경석 선수에게 패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최현호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멋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멋진 패스와 멋진 슛이 같이 어우러져야 이 핸드볼 게임이 정말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을 시킬지 이상욱 들어갑니다. 네. 자, 이상욱 선수의 세 번째 득점입니다. 점수는 3-2. 충남이 1점 앞서고 있습니다. 던져봤지만 파울. 충남체육회에서는 지금 득점을 전부 다 7m 드로우를 가져가고 있어요. 공격에서 멀리서 던지기보다는 피벗 플레이라든가 돌파로 인해서 파울을 끌어내는 그런 공격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가 강할 때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도 유도하면서 7m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다가 또 과격한 파울이 나오게 되면 2분간 퇴장까지 얻어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작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신협 상무가 전 1라운드, 2라운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2분간 퇴장이 26개로 가장 많았거든요. 팀 내에 가장 많은 남자부 경기에서 가장 많은 2분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체육에서도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신협상무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강정구 선수가 멀리서 수비를 뚫고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3 동점을 만들어내는 신협상무.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계속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양 팀 다 고른 득점을 가져왔다면 오늘은 한두 선수에게 치중된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상욱이 볼을 잡았습니다. 이상욱 뒤쪽에 비어 있죠. 피벗 투입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박경석 선수가 미처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이상욱 직접 하지만 네. 위로 떴습니다.
지금도 골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 열렸죠. 하지만 막아냅니다. 자, 리바운드 했어요. 나인 크로스가 선언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충남이 공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소보다 이 속도는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무리하게 미들 속공이라든가 개인 속공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상무팀은 워낙 경기 자체를 스피드하게 끌고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더 침착한 지공 플레이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밀어붙이지 않고 같은 지공으로 간다라는 것은 맞불 작전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빠른 속공으로 맞불 작전이 이루어진다면 둘 다 지공 플레이로 맞불 작전을 또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점수가 또 많이 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피벗 팀 하지만 또 네.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박경석 선수와 변영준 선수의 몸싸움도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접 들어갑니다. 네. 이번엔 첫 번째로 최한호 선수 네, 슛을 통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협 상무의 공격 측면에서 여의치 않고 오른쪽으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조동래 선수가 적절한 파울을 해줬는데요. 김세현 선수 왼손잡이거든요. 이 선수의 왼손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파울로 잘 끊어냈습니다. 그렇군요. 핸드볼에서는 수비가 항상 상대 선수의 쓰는 손을 전적으로 파울로 끊어주면 패스라든가 슈팅으로 연결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나와서 전진 수비를 할 때는 쓰는 손을 좀 더 잡아줘야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조금 과격한 파울에 네.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기봉 선수와 박수철 선수의 몸싸움이 있었죠. 네. 자, 지금은 거의 팔로 네, 뒤로 끌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상무의 공격. 아직까지 상무가 승기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쪽에서 자, 피벗 봤어요. 피벗. 네. 자,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1번에 조정래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박수철 선수가 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동작이 역동적인 이 모습 자체가 피벗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자세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7m 드론 성공을 시킬지. 자, 들어갑니다. 강정구 선수의 득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16분 남은 상황 강정구 선수의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양팀 모두 봐주는 거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수비가 이제 전진 수비를 하지만 벌어져 있어요. 상무 선수들 수비가 벌어져 있으면 1대1 찬스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두 명의 선수가 같이 움직여줘야죠. 자, 하지만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충남 선수들이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네. 빈 공간 침투가 상당히 빠를 텐데요. 미드 속공으로 연결이 돼야죠. 직접 아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도 정현호 선수 선방 좋습니다. 아까 정현호 골킵이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되면 계속 막을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골킵들의 방어가 전반전 초반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경기 내내 방어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이제 슈터들도 좀 더 신중하게 슈팅을 던져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또 계속 막히게 되면 슛이 소심해지기 마련이니까 또 슛이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찬스죠. 자, 들어갑니다. 자, 최완원 선수의 추가 득점으로 충남이 한 점 더 벌려놨습니다. 자, 바로 맞불 했지만 자, 미들 속공이죠. 다시 한번 충남의 득점 기회 들어갑니다. 박용준 선수의 득점. 자, 순식간에 2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자, 상무 선수들의 실책이 빠르게 충남 체육회 선수들의 미들 속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점수차를 쉽게 벌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현호 선수의 이 세이브 이것이 또 득점으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충남체육회 2점 차까지 벌려놓았고 신협상무에서는 급하게 타임 네,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신 감독이 선수들의 공격 패턴이 워낙 뚫어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작전삼을 불러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자체에서 선수들이 어떤 신중함이 오히려 경기를 잘 못 풀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협상무 최근 3경기 기록을 보시면 2승 1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체육회와의 승리, 그리고 두산에게는 안타깝게 패배를 했지만 강적 코로사를 만나서 또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팀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뭐 이은호 선수와 김동철 선수를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제까지 투입을 안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 이은호 선수와 김동철 선수, 고주석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공격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빠른 공격력으로 이제 공격 패턴을 좀 바꿔보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 선수들이 교체가 됐고 공격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은호 중앙으로. 중앙에서 파울에 막힙니다. 지금은 김동선 선수가 적절하게 파울로 이동선 선수가 적절하게 파울로 잘 끊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하지만 다시 잡아냈습니다. 이은호 오른쪽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김동철 직진이죠? 하지만 막혔습니다. 자, 정현호 선수 침착하게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김동철 선수의 슈팅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철 선수도 빠르게 던지기보다는 이제는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자, 하지만 뭐 계속 던져주게 되면 수비 라인이 앞으로 당겨지니까 또 다른 찬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슛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수비가 나오고 그 뒤쪽 공간에 이제 피벗의 움직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남의 공격. 충남은 2점차까지 벌려놓은 상황 상당히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에서 막힙니다. 정기룡 선수도 적절하게 파울로 잘 끊어줬고요. 자, 중앙에서 김태환. 김태환 선수는 지금 충남체육회 플레잉 코치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이제 선수들이 노장 선수다 보니까 교체 선수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미드송이 이루어지죠. 자, 측면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공으로 볼을 돌리는 신협상무. 오늘 김동철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팀이 김동철 선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철 선수도 쉽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공격 패턴만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몸싸움. 자,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볼은 충남체육회에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충남체육회는 끝까지 속공으로 가지 않고 지금 플레이로 이어가죠. 그렇군요. 자, 김동철 선수의 빠른 발을 활용하기에는 충남에서 김동철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도 충남체육회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김동철 선수나 이은호 선수의 움직이는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플레잉 코치로 활약했던 김태환 선수의 또 경기장 내에서의 지휘력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렬 선수가 또 들어오고 직접 네. 하지만 막혔습니다. 멋진 세이브를 보여준 남성철 선수. 상무의 공격 이은호 측면으로 정진호가 잡았습니다만 자, 오른쪽으로 상무의 공격이 아직까지는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경기보다는 공격 자체가 조금 느슨하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대팀이 워낙 패턴을 느리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 팀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 쓰는 용어로는 말린다고 그러죠. 상대팀 분위기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카이플레이까지 실책이 나오면서 충남에게 추가 득점을 허용합니다. 충남체육회 22번 박영준 선수에게 추가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무의 공격. 점수는 3점 차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신협 상무의 특유의 역동적인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것이 선수들이 빨리 차고 나와야 되는데요. 홈그라운드 두고 동료, 그러니까 핸드볼 동료가 아닌 부대에 있는 동료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긴장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자, 정현호 선수의 선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충남이 뭐 확실하게 승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 팀 다 득점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20분을 뛰었는데도 10점을 한 팀 각 팀에 10점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한 점이 들어가는 듯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부 경기는 공격 수비 이 터닝하는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 팀 다 수비에 너무 많은 치중을 두다 보니까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네, 3번의 고초석 선수죠. 계속해서 충남의 공격. 자, 확실히 충남 선수들의 느린 템포로 가져가니까 네. 이 상무 선수들도 같이 그 템포에 젖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 이제 선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상대 팀에게 말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느린 템포의 지금 스타일에 같이 따라가서 느려지다 보니까 파울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남에 자 일어났습니다. 충남 선수들이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 감독의 하나의 작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크게 작전이 없다 했었는데 지금 신협 상무에게 적절한 작전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수비는 철저히 마크를 하고 공격은 천천히 상대팀이 오히려 따라 끌려올 만큼 천천히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협 상무 선수들이 워낙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느린 템포로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때리지 않습니다. 치팅. 자, 들어갑니다. 이동선 선수의 득점. 이렇게 해서 점수는 4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자, 지금 조금 위험한 파울이 될 수 있었는데요. 뒤쪽에서 오윤석 선수가 김덕철 선수의 팔을 잡았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 선수들 마음은 급한 것 같은데 또 템포는 느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간다. 자, 7m 드로. 윤미 안쪽에서 수비를 했다라는 심판의 사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점프를 떠서 윤미 안쪽에서 뛰어들어온 선수를 마크했어요. 워낙 고주석 선수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고도 막지 못합니다. 그렇죠. 발빠른 선수들이 들어올 때는 수비가 옆에서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막지 못해요. 자, 성공시킵니다. 강정구 선수의 네 번째 득점. 한 점 따라 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득점이 3점 차까지 따라 붙기는 했지만 네. 충남에서 워낙 느린 템포로 공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상무에서는 빠르게 본인들의 패턴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 신협 상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맞았어요. 연결됐죠. 하지만 자, 7m 드로우가 주어집니다. 자, 볼을 잡고 점프 뜨는 과정에서 손을 빼지 못하도록 수비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죠. 손을 막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지죠. 자, 한번 이상욱 선수가 다시 한번 던집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상욱의 추가 득점. 점수차는 다시 4점 차입니다. 이상욱 선수 오늘 7m 들어오 득점력이 좋습니다. 모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골키퍼들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신협 상무에 상당한 분석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
멀리 봤습니다. 김동철. 아, 자, 네. 다시 한번 실책이 나옵니다. 최한원 선수. 최한원 선수 완벽한 자 성공시킵니다. 최한원의 득점. 자, 빠른 발로 넘어가 봤지만 파울에 막힙니다. 네. 신협 상무 이 천천히 공격하는 충남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련한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부딪히지 않고 상대팀이 움직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김동철 선수가 시원하게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김동철 선수의 오늘 첫 번째 득점. 네. 자, 주는 척하면서 본인이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 좀 전에 김동철 선수가 패스를 할 때 최한원 선수가 가르치기를 했거든요. 김동철 선수의 모션이 패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건데, 자, 상무에서도 이제 이런 김동철 선수의 그런 습관적인 패스보다는 역으로 치는 공격을 지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체육회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뭐 충남체육회 상당히 분위기가 뭐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서두르지 않고 상대팀을 자신들의 팀의 그 패턴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충남체육회 최근 3경기 기록은 아쉽게도 3패입니다. 15대 17로 신협상무에게 2점차 패배를 당하고 또 인천도시공사에게는 10점 차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두산과 2점 차로 패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두산이나 포로사, 인천하고 경기할 때 보면 전반전의 득점 상황을 보면 대등한 경기를 항상 펼칩니다. 마지막에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충남체육회가 밀리는 그런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피를 모두 군대에 보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죠. 체력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이 재개가 되겠습니다. 충남의 공격 재개됩니다. 자, 측면에서 오윤석 중앙으로. 오늘 신협 상무에게는 안 좋은 점이 지금 7m 드롤을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선수들도 경고 누적이 있어요. 이제는 파울 관리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지죠. 자, 충남의 계속되는 공격. 우윤석이 자, 중강으로 우윤석 슈팅 들어갑니다. 네. 우윤석의 득점. 우윤석의 득점으로 충남 5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상무 하지만 자, 아, 벤스 파울이에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직접 네. 자, 들어갑니다. 박용준 선수의 득점. 정말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플레이를 하되 상대팀의 실책을 받아봤을 때는 빠른 미드수공으로 지금 득점을 이어가는데요. 그만큼 상대팀이 지금 으로 들어오는 팀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백커트를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신협 상무는 본인들의 페이스를 빨리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섰습니다. 직접 네, 들어갔죠. 자, 들어갑니다. 15번의 박수철 선수의 득점. 박수철 선수가 피벗 플레이지만 구미 선수까지 나와서 볼을 받아서 본인이 중거리 슛을 던져서 포로사회 경기 때도 3득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충남에서도 박수철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피벗 선수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따라와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충남의 공격. 오윤석 좌측으로 김태환이 중앙으로 다시 오윤석. 우윤석이 빠르게 네. 들어갑니다. 우윤석 선수 기습적으로 던지는 그 파워가 상당히 좋습니다. 피지컬이 워낙 좋은 선수인데 레프트 백에서 달려들어오면서 득점을 이어가는데 위력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이번에는 상무의 공격입니다. 자, 상무로서는 응원단이 많이 온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건지 상당히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네. 지금도 강정구 선수가 들어갈 때 조동래 선수가 정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길이 많이 읽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들어가야죠. 측면에서 네. 집어넣은 막혔습니다. 장현호 선수 선방이죠. 빠르게 가지 않는 충남입니다.
나승도 선수가 다시 수비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신협 상무에서도 지금 공격과 수비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교체를 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교체적으로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충남체육회 선수들은 이렇게 교체를 느긋하게 할 때 순간적으로 기습적으로 미드소공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빠르게 볼 돌립니다. 오윤석, 네. 다시 한번 오윤석이 하지만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철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측면으로 다시 중앙 강전구 오른쪽으로 사다리 연결이지만 이번에는 공격성을 띄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무의 공격 점수차가 큽니다. 네. 자, 던져봤지만 파울. 전반전에 6점차까지 났다는 것은 상무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스코어입니다. 네, 이전까지의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플레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야죠. 자, 들어갑니다. 득점을 성공시키고 박수철 선수가 잠시 누웠습니다. 자, 밀려서 넘어질 때 허리 쪽에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수비와의 몸싸움이 있어서 한 선수를 넘어뜨리고 바로 반대쪽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박수철 선수가 자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슛을 하면서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네. 한기봉 선수도 일어났는데요. 자, 선수들 부상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곧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대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그가 끝난 뒤에는 이제는 이제 국제 대회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무에게 가장 중요한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런 상승세 분위기 다시 올려놓고 세계 군인 체육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을 또 몸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골을 성공시키면서 충남이 6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상무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홈경기장에 2점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공격도 충남에게 계속 끌려가면서 본인들의 그 페이스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조용신 감독이 관중들 이제 동료 부대에서 응원을 오면 선수들이 배포가 크다면 화려한 경기를 펼칠 것이고 배포가 작다면 오히려 위축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전반전에는 상당히 위축된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중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필라 헤리티지 필라. 통신이 잘 되려면은 일단 기지국이 많아야 돼. SK텔레콤 뭐 약 한 20만 개 기지국이 그냥 쫙쫙하잖아. 아, 그런 거. 그 전국 85개 도시에 그냥 쫙 깔렸잖아. 어? 선배님 꼭 그 기지국 대우만은 아닌데. 엉뚱해. 야, 봐봐. 봐봐. 기지국이. 기지국 2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 빈틈이 있니? 어? 어디 빈틈이 있어? 야, 이 틈이 있어. 봐봐. 틈이 있어. 봐봐. 물론 기지국 많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다 알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밴드 LTE거든요. 얘는 공부를 하고 온 거야, 여기? 안 하고 왔어? 나? 빅데이터 분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최적의 품질을 밴드 LTE 먼저 갑니다. 5G를 향해 밴드 LTE SK텔레콤.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앞길이 멀리 멀리 안 보이면 어때. 같이
같이 걸으면 되지. 끝까지 하고 또 해보는 거야. 결국엔 웃을 거야.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여기는 계속해서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체육관입니다. 부대 내에 있는 체육관이죠? 네. 아, 그 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또 군인들이 많은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상당히 상무 선수들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전까지 경기 패턴은 전혀 나오지 않고 본인들의 기량을 100% 보여주지 못하는 경기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의 그 느린 템포의 공격에 말려들어서 상당히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이 빠르게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충남체육회의 이 지봉 플레이였어요. 그리고 정현우 선수의 선방이 신협 상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주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신협 상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또 정현우 선수가 막아주고. 네. 또 공격을 할 때 충남체육회에서 스틸을 해서 네. 또 본인들의 기회로 가져가면서 계속 접수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충남체육회에서는 상무 선수들이 패스할 때 이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스틸은 재치 있는 선수들이 하는 건데 지금은 미리 알고서 기다리는 스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무에서도 변수를 좀 더 바꿔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모여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모습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최하나 선수 지금 방금 슈팅을 보면 빠르지 않고 골키퍼와 타이밍을 맞추지 않는 그런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전반에는 충남이 내내 공격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본인들의 페이스로 상당히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주요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충남체육회가 상당히 본인들의 승기를 가져가면서 상무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상무 네. 열심히 후반전에는 뛰어줘야겠습니다. 아마 후반전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전 내내 본인들의 칼날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선수들과 감독과의 이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체육회와 신협상무 14-8로 충남체육회가 6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남체육회는 뭐 천천히 공격을 한다고 했어도 18번의 공격에서 11번의 공격을 성공을 시키면서 77.8%, 하지만 신협상무 17번 중에 8번밖에 성공을 시키면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슈팅의 결정력은 충분히 선수들에게 지적을 해서 좀 더 집중력 가하는 그런 슈팅을 끌어내야죠. 그렇습니다. 또 신협상무의 실책 5개 중에 4개가 속공으로 이어지면서 충남체육회와 점수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뭐 이런 실책이 없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신협상무가 전반전에 실책이 5개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기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득점 탑5를 한번 살펴보시면 충남체육회 이상욱 선수가 7m 드로를 포함해서 총 4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또 최현원 선수가 3골, 박용준 선수도 3골, 오윤석 선수가 2골, 이동선 선수가 1골씩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또 신협상무는 강전구 선수 4골, 박수철 선수 2골, 김세호, 김동철 선수가 1골씩 넣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렇게 골의 분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는 오히려 고른 득점을 가져갔고 뭐 이상욱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했지만 이상욱 선수는 이제 7m 도로를 던졌기 때문에 더 득점이 많았고요. 반면에 모든 선수가 고른 득점을 했다면 신협상무에서는 고른 득점이 아니라 한두 선수에게 치중된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협상무가 후반전에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필라 헤리티지 필라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앞길이 멀리 멀리 안 보이면 어때 같이 걸으면 되지 끝까지 하고 또 해보는 거야 결국엔 웃을 거야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 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충남체육회와 신협상무의 후반전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신협상무가 상당히 많은 실점을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골키퍼 비교를 보시면 정현호 골키퍼와 남성철 골키퍼, 정현호 골키퍼가 50%로 상당히 높은 방어율을 보였지만 남성철 골키퍼는 11개 중에 2개밖에 막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충남체육회에서는 이제 미들속공이나 중거리 슛도 완벽한 노마크처럼 던졌기 때문에 남성철 선수에게 좀 더 불리한 입장이었고요. 충남체육회에서는 수비를 바짝 붙어서 들어와주면서 슈팅의 공간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만들어주면서 남성철 선수에게 힘을 더 정현호 선수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수비 패턴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 남성철 골키퍼에게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 경기에서는 상당히 높은 방어율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상무의 골키퍼들이 방어율이 30%대를 유지시켰고 그분이 오셨다 하면 40%를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어율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선수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공격을 그렇죠. 들어가는 충남. 하지만 자, 얼굴에 맞았나요? 두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얼굴끼리 부딪히면서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펜스 파울을 만들기 위해서 붙여준 것이 박경석 선수와 나승도 선수가 부딪혔습니다. 네, 나승도 선수가 신장이 높기 때문에 자세를 좀 더 세우고 있어서 턱 쪽으로 좀 부딪혔고 반면에 박경석 선수는 자세를 낮췄다가 고개를 들면서 지금 선수들끼리 얼굴이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일어나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경석 선수는 잠시 교체돼서 들어가는군요. 조정래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박경석 선수의 피프 플레이는 몸싸움을 좀 더 힘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정래 선수는 빈 곳을 찾아다니는 좀 약은 재치 있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후반전 초반에는 아직까지 어느 팀이 분위기를 가져갔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타치했죠. 키퍼가 네, 골키퍼 네. 손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골키퍼 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인의 손에 맞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군요. 네. 수비 골킵 손에 맞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충남체육회 볼이 되기 때문에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상무의 공격. 강전구, 김동철.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빠르게 바깥쪽. 오른쪽에서 하지만 네. 파울. 어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상욱 선수가 자리를 먼저 잡고 있었지만 이윤호 선수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오펜스 파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공격자로 볼이 이어가죠. 네, 그렇죠. 자, 상무가 아까보다는 들어가야죠. 빠른 템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도 네. 들어갑니다. 야, 나승도 선수의 득점. 자,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나승도 선수 오늘 첫 경기이면서 리그 첫 경기이면서 첫 득점인데요. 그렇습니다. 나승도 선수는 이제 아직까지 한동안 훈련소에 또 있었기 때문에 볼을 많이 만지지 않아서 경기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공격엔 투입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무 입장이 답답하다 보니까 공격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무 선수들이 어느 포지션에 둬도 상당히 잘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의 공격 오른쪽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고 다시 왼쪽으로 빠집니다. 네, 찬스 열렸죠. 아, 네, 자, 아, 들어가네요. 자, 살짝 높았기 때문에 골대를 맞고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아 이것이 굴절이 돼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피벗에 연결이 됐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바로 맞받아치는 신협상무 본인들의 템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팀이 늦게 한다고 해서 본인들도 늦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공격을 조금 빠르게 끌고 가다 보니까 득점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충남의 공격 하지만 상무가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공 플레이로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충남의 공격 최완원 네. 수비에 막혔습니다. 최한원 선수가 몸이 가볍습니다. 체공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붙어주지 않았으면 저 자세에서도 슈팅이 나와요. 그렇군요. 자, 선수들의 땀이 묻어서 바닥에 있는 땀을 좀 닦고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조유비 선수가 또 이 습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트에 땀이 떨어져 있을 때는 빠르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심판이 3미아웃을 꼭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을 때는 3미아웃을 지켜줘야죠. 그렇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의 공격. 자, 뒤쪽에서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 네. 자, 반대쪽 최원원. 자, 멀리. 자, 피벗 투입. 하지만 자, 뺏어냈습니다. 자, 이 볼은 다시 한번 충남의 볼로 이어집니다. 상당히 아쉬운 상황. 재하란 선수 왼팔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박경석 선수까지 볼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요. 선수들 몸을 날리면서까지 리바운드를 하려고 했는데, 자, 골킵이 나와서 정인호 선수가 볼을 다시 충남체육회 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협 성모의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응원단의 또 함성 소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충남의 공격. 자, 몸으로 바짝 붙여서 지금 파울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자, 빠르게 상무 공격 들어갑니다. 강전구 측면에서 직접 찬스죠? 들어갑니다. 네. 강전구 선수의 득점. 자, 작은 찬스를 본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큰 찬스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골키퍼와 이 골대 사이 그 공간이 좁았는데, 네, 그곳을 뒤집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정윤호 선수가 골대 쪽을 철저히 막하고 한쪽을 덮어주려고 한 것이 오히려 골키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던지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점 차까지 따라붙는 신협 상무, 점수는 15대 11입니다. 상무가 또 무서운 속도로 따라가면 충남으로서는 후반에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반전 되면 선수들이 좀 더 많이 지쳐있고 교체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남체육회 선수들은 전반전에 스코어를 좀 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는 신협 상무가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전구 직접, 하지만 오른쪽으로 비껴납니다. 자, 지금 강전구 선수가 무리할 필요는 없었고요. 수비가 충분히 붙었기 때문에 옆으로 패스를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끌어갔어야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득 든 생각은 신협 상무가 워낙 지금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충남에게 조금 많은 실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다잡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성철 골킵도 선방을 이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느린 템포로 들어오는 슈팅에 본인이 따라서 움직이다가 지금 실책을 했는데 후반전에는 그 느린 템포를 지금 천천히 본인도 같이 맞춰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하지만 수비에 밀려서 파울이죠. 파울로, 네, 끊겼습니다. 선수들이 상당히 코트 많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트 정리가 필요한데요. 자, 신협 상무가 기세를 조금씩 가져오면서 경기장이 시끌시끌해지고 있습니다. 네. 3미아웃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나가지 않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충남. 네. 하지만 비껴납니다. 수비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기 때문에 다시 충남체육회 볼이 선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수비를 지금 잘해왔기 때문에 곧 패시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무리한 파울보다는 계속 붙어주면서 패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패시브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찬스. 자, 스카이플레이인가요? 네. 하지만 실패.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강전구 중앙으로 김동철이, 오른쪽으로 이은호 직접, 하지만 골키퍼에 막힙니다. 자, 정인호 선수가 오는 코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자, 나승도 잡아냈죠. 이번 볼은 자, 충남체육회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떨어질 때 나승도 선수가 잡았지만 볼 싸움 하는 과정에서는 이동선 선수가 먼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승도 선수 상당히 본인 볼이 아니냐 이런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사소한 거에 개의치 않고 빨리 본인들의 파이팅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수비 형태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남체육회 선수들은 이전까지 경기보다는 기략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경기 본인들의 딱 맞는 그런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체력을 크게 소모하지도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막아냈죠.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하지만 지금 구미선상에서 파울이 이루어지면서 9m 들어가 주어지죠. 자, 이제는 남성철 골키퍼에게 온다는 그분이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벗. 자, 피벗 연결하지만 네. 자,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자, 피벗. 자, 피벗 하지만, 네, 하지만 살려냈죠. 자, 이번에는 막혔습니다. 나승도 선수의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들어가는 상무. 김동철 뒤쪽으로 이은호가 정진호에게 들어가야죠. 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은호 선수도 지금 슈팅을 쉽게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길이 읽힌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슈터들은 수비에 밀려서 던질 때는 본인 좋아하는 코스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제 정현호 선수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협 상무의 공격. 강전구 뒤쪽으로 김동철이 빠르게 들어가면서 이은호에게 나승도가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나인은 크로스죠. 아, 다시 한번 신협 상무의 볼입니다. 자,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볼을 못 나오게 안으로 쳐서 넣는 건 나인 크로스가 선언이 됩니다. 그렇군요. 뒤쪽에서 김동철이 강전구에게 자 측면 다시 김동철 빠르게 볼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박수철 선수가 돌아봤지만 수비에 막혔습니다. 상무의 공격 김동철 뒤쪽으로 강전구가 자 빠르게 윙쪽으로 넘겨야죠. 자 나승도 다시 한번 네. 들어갑니다. 나승도 선수의 득점. 자 나승도 선수 뭐 몸 상태가 60% 정도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공격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190에 장신혜 선수가 윙에서 슈팅을 던진다 그러면 골키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나승도 선수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파워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윙에서의 찬스 나승도 선수를 계속 만들어주는 이유가 상대팀 골키퍼에게는 곤란한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충남체육회 크게 점수 앞서가고 있었는데 15-12로 3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자 김태형 감독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점수 차로 전반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후반전 초반에 이렇게 많이 따라 붙인다면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플레이를 해서 후반전에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무가 빠르게 지금 전개를 하면서 충남체육회 선수들도 본인들의 이제 빨랐던 스피드가 무의식 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실책이라든가 하나의 슈팅 미스가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전반전에 신협 상무가 실책이 많았다면 후반전에는 정말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남으로서는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호 선수가 김동철 선수나 이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나승도 선수나 장정구 선수 다른 선수들의 슈팅을 많이 던져줘야죠.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는 나승도 선수를 이제 조금만 투입을 하고 나중에 뭐 3라운드쯤에 많이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나승도 선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충남 소속이었던 선수들이 워낙 많고 이 선수를 빼고 나면 나승도 선수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충남 빠르게 공격 들어갑니다. 오윤석의 중앙으로. 하지만 나승도 선수가 네.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경기를 하나도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경기 흐름을 봤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붙어졌죠. 자, 나승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네. 자, 조금 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격한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빠르게 붙여줬고 지금 상당히 좋은 수비 패턴을 보여줬는데 손이 상대팀의 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키가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비는 지금 먼 쪽에 있었지만 발빠르게 받쳐준 수비는 상당히 좋은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명이 더 적은 상황의 상무. 하지만 분위기는 가져왔습니다.
자, 최완원 측면으로 네, 잘 봤습니다. 네. 하지만 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충남체육회 선수들도 지금 큰 찬스를 노리고 있는데 본인들의 평소에 하던 플레이로 가야죠. 자,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아, 전반전에 볼 수 없었던 실책이죠. 그렇죠. 확실히 이 분위기를 가지고 온 팀과 안 가지고 온 팀의 실책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점 경기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상무의 공격. 점수는 3점 차. 김동철, 장인성. 장인성 선수가 들어왔군요. 네. 자, 한명희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공격보다는 파울을 많이 유도해서 충분히 시간을 끈 이후에 마지막에 슈팅을 던져야죠. 찬스죠. 박수철, 하지만 자, 막혔습니다. 자, 자세를 낮추면서 정현호 골키퍼의 자세도 낮추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가 더 많은 상황을 뚫고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골킵들은 슈터들이 자세를 낮추게 되면 골킵들도 자세를 낮추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박주선 선수가 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골을 뺏어봤지만 계속해서 충남의 공격입니다. 적극적인 파울로 한 명의 선수가 퇴장 당했다고 해서 소극적인 파울이 아니라 적극적인 파울로 지금 신협상부는 대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충남체육회 선수들 오히려 지공 플레이보다는 조금 빠른 공격력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벗. 자, 피벗. 자, 들어갑니다. 충남의 박경석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득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욱 선수가 박경석 선수에게 투입을 시키는데요.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이전부터 잘 만들어졌던 선수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충남이 4점 차까지 다시 벌려놨습니다. 뒤쪽에서 강전구가 네. 자, 다시 한번 나승돗 들어갑니다. 자, 상대 팀이든 우리 팀이든 간에 넘어져 있다고 해서 심판이 불지 않으면 그 자리가 찬스예요. 찬스예요. 나승도 선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승도 선수가 장정구 선수가 누워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공간에 들어가서 슈팅을 던졌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승도 선수 첫 번째 출전인데 상당히 무섭게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 못 뛰었던 한을 풀듯이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의 공격. 멀리까지 나와서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승도 선수가 막으면 선수가 뚫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두산에서도 나성도 선수가 상무에 입대하고 나서 수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공격 횟수가 많아서 골이 많아서지 수비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성도 선수의 부재를 윤병신 감독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철이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측면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자, 선수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상무에서 계속 선수 교체를 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됩니다. 우선 전천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1시간 내내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인데 공수의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은 공격 선수와 수비 선수를 분리를 시켜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충남체육회 선수들은 찬스. 조금씩 자 찬스다! 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아쉬운 장면이긴 한데 김동철 선수와 박수철 선수의 터닝패스 상당히 좋았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는데 자, 박수철 그렇습니다. 선수의 미스가 나왔죠? 멋있는 장면이 연출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플레이 자체는 박수 받을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빠른 동작의 패스가 충남체육회 선수들의 움직임이 묻혀버렸거든요. 자, 충남체육회 아직까지는 지공으로 빠른 공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서두르지 않지만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해나가고 있어요.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크게 동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 중앙으로 오윤석 슈팅! 직접 네. 막아냅니다. 자, 남성철 골키퍼 선방 계속되면서 이제 상무가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강전구 측면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김동철이 강전구에게 오른쪽에 이은호 다시 한번 강전구 김동철
패스를 천천히 돌리면서 공격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이은호가 직접 네. 하지만 막힙니다. 자, 이은호 선수 안 됩니다. 오늘 번번이 막히네요. 아, 슈팅력 뭐 상후의 외곽 슛을 담당했던 이은호 선수가 자, 정현호 선수를 맞아서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정현호 선수가 이은호 선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 길을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골킵과 슈터의 두뇌 싸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슈터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틀려요. 자, 들어갑니다. 자, 오윤석 선수의 슈팅이 수비손을 맞고 굴절이 돼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다시 4점 차. 분위기를 상무가 가져갔다고 해도 아직까지 점수 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은호 선수의 슈팅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수 차를 빨리 끌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윤석 선수 마지막에 행운의 볼을 또 가져왔어요. 자, 오윤석 선수가 또 투입이 되면서 충남체육회가 분위기를 또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용신 감독 입장은 굉장히 입이 바짝바짝 마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은호 선수나 김동철 선수 이 두 선수의 슛이 터져줘야 되는데 상대팀 골키백에 읽혀있고 그래서 슛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오른쪽 위에 있는 지금 나순도 선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이후에는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갈지 신협상무 작전 타임과 뭐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돌아올 때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10분, 13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무의 공격. 점수는 4점 차 17대 13입니다. 김동철. 자, 피벗 투입 과정에서 자, 인플레이가 됩니다. 자, 지금도 선수들이 피벗으로 연결하는데 자, 볼과 상관없이 파울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볼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은 인플레이로 남자 선수들은 몸싸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충남의 공격. 충남 급하게 하지 않고 꾸준히 한 골 한 골 넣으면서 점수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빠른 공격이 아니지만 완벽한 공격 하나를 성공하고 수비에 치중을 두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벗 투입하지만 자, 뺏겼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는 상무. 자, 나승도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찬스죠? 자, 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통쾌하게 슈팅을 성공시키네요. 그렇습니다. 김동철 선수 득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한 점 따라가는 상무입니다. 네. 앞쪽에 지금 나승도 선수가 속공을 뛰고 있었는데 패스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동철 선수가 왼쪽으로 공격 패턴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본인이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충남의 공격. 하지만 충남 선수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네, 크게 흔들림 없이 본인들 플레이에 충실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충남 선수들이 이제 상무의 홈경기장에 왔을 때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노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얘기했죠. 자, 들어갑니다. 추가 득점. 자, 고주석 선수 득점을 네. 한 이후에 멋있게 한번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나순도 선수가 1차적으로 수비해서 방어를 해주고 같이 미들속공으로 이어가면서 고주석 선수가 득점을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점 차까지 따라붙는 신협 상무입니다. 충남체육회 이제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충남체육회 선수들도 공격 패턴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느린 템포를 가져가고 있지만 충남도 이제 조금씩 빨라질 것 같습니다. 최완원 직접 자, 들어갑니다. 네. 최완원 선수 패스할 것 같아 보였었는데 직접 뚫고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노련한 선수인데요. 왼팔이 살아있기 때문에 슛을 하든지 패스를 하든지 어느 자세에서든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점수는 3점 차. 상무의 공격.
다시 한번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중앙에서 강전구가 측면으로. 네, 파울이죠. 파울. 다시 한번 공격. 김동철이 중앙으로. 김세호. 자, 피벗 나와서 받아주고 있어요. 쪽으로. 자, 하지만 막아냅니다. 자, 이런 슛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상부가 계속 원거리 슛은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현호 선수가 외곽슛은 줘도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상무가 따라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충남의 공격. 점수는 3점 차. 18대 15입니다. 좌측에서 다시 중앙으로 오윤석. 오윤석! 네.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았어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동철. 하지만 지공으로. 충남도 조금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비들이 구미선상까지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막혔죠. 하지만 다시 살려냈습니다. 중앙으로 김동철이 사다리 연결.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무의 공격 오른쪽으로. 아, 네. 자, 지금 파울은 자, 목적으로 손이 네, 가지 않았나 생각이 조금 되는데. 위험한 파울이었는데 네, 자, 들어갔어요. 자, 장정구 선수죠. 강정구 선수. 강정구 선수의 시원한 득점. 네. 자, 이런 득점이 계속 막혔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스피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득점으로 이어졌는데요. 선수들이 분위기를 탈 수 있어요. 지금 수비 공격 상황에서 수비 선수가 목적으로 손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들이 약간 흥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격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남의 공격. 충남으로선 이 공격을 성공을 시켜야 계속 점수가 유지가 됩니다. 점수는 2점 차. 18대 16. 충남이 2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뒤쪽에 피벗 선수가 두 명이나 비어 있어요. 자, 직접 들어갑니다. 자, 충남체육회 꾸준히 득점을 계속 성공시켜 줍니다. 이동선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상무의 공격. 점수는 19대 16으로 다시 3점 차. 시간은 이제 7분 8초가 남았습니다. 네, 점수가 계속 3점 차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들어가야죠. 네. 어깨가 빠졌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네. 자, 조정래 선수가 붙여준 것이 오히려 자세를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강전구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강전구. 아, 네, 막아냈죠. 막혔지만 네. 돌아갑니다. 자, 이 마운드를 빠르게 해서 본인이 마음을 짓는데요. 자, 이번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세가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리바운드 볼이 본인의 쪽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자, 꿀팁의 선방이 이어질 걸 예측하고 리바운드 자리를 또 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뭐 행운의 리바운드 볼이죠. 그렇죠. 자, 충남의 공격입니다. 1번 단에서는 디펜스라는 응원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의 공격. 오른쪽으로 최완원이 던지지 않습니다. 왼손이 살려있죠. 자, 7미터 드롤을 얻어냅니다. 자, 노련해요. 자, 지금 이번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최완원 선수. 자, 호핑 치고 찬스가 났는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골반을 지금, 먼저 네. 예. 슈팅을 던지려고 할 때 지금 수비하고 무릎과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훈 감독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마음이 아플 텐데요. 최한우 선수가 팀에서 거의 맞형 노릇을 충분히 해주면서 노련한 플레이로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또 이리저리 볼트 힙을 자유자재로 해주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갔었는데 네. 자, 지금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충남체육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m 드로. 아, 자, 네. 성공시킵니다. 자, 역시 여유롭습니다. 자, 이상욱 선수 골키퍼의 움직임을 충분히 아래로 만들어 놓고 오버슛으로 득점이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강정구. 가을이죠. 수비 막혔습니다. 자, 오늘 강정구 선수는 이렇게 바깥쪽 페인팅으로 7m 드로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충남체육회에서도 강정구 선수가 들어올 때 왼쪽으로 들어갈 때 윙 선수가 좀 한기봉 선수가 받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 인정됩니다.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2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김세호 선수의 득점. 자, 점수는 2점차인데 네. 계속 3점차로 또 벌어지고 2점차로 좁혀지고 하는 그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에서 이렇게 시속 게임을 3점, 2점, 3점, 2점 이렇게 가다가 2점, 1점으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공 플레이도 좋지만 상대팀의 실책이 있을 때는 본인들의 특유의 스피드를 이용한 속공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점수가 이제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이상욱을 정확히 막아냅니다. 2점차 상황 후반전 이제 4분 32초 31초가 남았습니다. 충남의 공격 한기봉 네 잘 막았죠. 조성래 선수까지 투입은 잘 됐는데 좌우로 움직이면서 지금 바깥으로 밀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피벗 네. 자, 또 파울에 막혔습니다. 지금도 조성래 선수가 민첩하게 터닝을 했는데 강정구 선수가 옆에서 잘 받쳐줬어요. 이렇게 되면 또 패시브 사인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수비에서 정진호 선수의 움직임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자, 뒤쪽에서 자 패시브죠. 무조건 넘어갔습니다. 자, 상무에게는 한 점 더 따라갈 수 있는 기회. 김세호 강전구에게 네, 이제 뭐 4분이 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무가 지금 한 점만 따라간다면 충분히 동점까지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직접 네, 들어갑니다. 자, 한 점차까지 따라붙는 신협 상무. 자, 경기장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결정적인 순간에 김동철 선수의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객석에 있는 수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군인 박수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공격 최원원이 잡았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최원원 뒤쪽으로 네,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2점차까지 벌어집니다. 빠르게 들어가죠. 길게 봐야죠. 나승도 네, 지금만 자, 7m 드로 7m 드로에 2분간 퇴장까지 얻어내는 나승도 선수입니다. 네. 자, 들어갈 때 자세를 움크렸다 쭉 폈기 때문에 수비 선수가 건들 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나승도 선수 또 끝까지 백슛으로 슛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상무에게는 막판에 2분간 퇴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찬스가 왔습니다. 네. 강전구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슈팅을 던졌습니다. 자, 강전구 선수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한 점차까지 따라붙는 신협 상무입니다. 충남체육회 선수들은 또 계속 지공 플레이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 한 점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지공 플레이가 오히려 패시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1대 20 자,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완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최완원 최하련 선수의 왼손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자, 끊깁니다. 자, 이렇게 김세호 선수죠. 김세호가 성공시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군요. 자, 골대를 맞고 나왔다는 판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점수는 21대 20으로 스코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슈팅에 신중을 기하다가 골대를 맞고 라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라인 바깥쪽을 리바운드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려냈어요. 자, 김동철 직접 자, 파울이죠. 자, 이번에는 네. 자, 들어갈 때 나승도 자, 실책이 나왔죠. 네. 당연히 나승도 선수는 페인팅 치고 옆에 우리 선수 같은 팀이 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편에게 네, 상대팀에게 패스했습니다. 자, 지금도 김동철 선수가 지금 치고 들어갈 때 반대쪽에 나승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한 슈팅보다는 패스로 연결을 했어야죠. 김동철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11골을 몰아치면서 상당히 득점을 좋게 가져갔었는데 이번 네. 경기에서 막히면서 본인의 골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선수들은 보통 슈팅을 던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김동철 선수가 무리하게 던지려고 한다라는 건 자기 자신의 그런 지금 답답함을 빨리 극복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남체육회에서 작전 타임이 나왔습니다.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42분 9초가 남았습니다. 아, 42.9초가 남았군요. 자, 이 42초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네. 자, 상무가 두 점을 내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가 빠른 공격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지공 플레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무가 두 점까지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지금 방어만 잘해준다면 동점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 김세호 선수의 1대1 찬스를 실패로 네, 마무리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연속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또 김동철 선수의 실책 아닌 실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충남체육회에서는 지금 공격의 시간을 충분히 끌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반면에 상무는 빠르게 미드속공으로 이어가려는 수비 형태를 갖출 겁니다. 자, 이번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는 상무. 자, 인플레이죠. 강전구. 자, 오른쪽으로 나승도가 네, 들어갑니다. 나승도 선수의 득점 21대 21입니다. 지금 오윤석 선수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공격권에서 신협 상무가 사다리를 연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타임을 잡지 않고 인플레이를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나승도 선수 모션 크게 잡고 들어가서 점프 뜬 정현호 선수 다리 사이로 스핀을 걸어서 슈팅을 던져줬습니다. 자, 나승도 선수 네. 그 전에 이제 측면에서 공격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주던 선수였는데 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점을 만들어낸 상황이 불과 10초 만에 동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24초의 공격 충남체육회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입쪽을 맞았기 때문에 선수의 입쪽으로 지금 부상이 좀 있는 듯 하는데요. 자, 이가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입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빨을 나갔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윤석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는데요. 자, 이빨이 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워낙 강력한 팔에 맞았기 때문에 김덕철 선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오윤석 선수가 이빨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은 충남체육회에게는 상당히 다음 경기에도 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제 변수들이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 핸드볼이 이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워낙 몸싸움이 거칠고 다이나믹한 플레이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부상이 예측하지 할 수 없는 부위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초, 8초가 남았습니다. 슈팅! 자 막아내고 3초, 2초. 자 시간이 없습니다. 던져야죠. 자 막히면서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말 시속 게임이 이어지던 양 팀의 경기였는데 네. 결국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체육회에서는 다 잡은 경기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요. 신협상무는 본인들의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신협상무에서 본인의 경기를 충실하게 제일 잘 보여준 선수라고 하면 나승도 선수였죠. 그렇죠. 나승도 선수가 오늘 활약을 대단하게 해주면서 네. 이 동점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종횡무진해준 것이 나승도 선수에게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MVP에는 충남체육회의 이상욱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자, 이상욱 선수 7m 드로우에서는 100% 성공률을 보였고요. 또 중거리 슛으로 수비의 움직임을 둔화하게 만든 오늘 키플레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남체육회와 신협상무 모두 아쉬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양팀 다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전반전 양팀이 지공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루즈한 경기가 펼쳐지는가 싶더니 후반 막판에 접전이 펼쳐지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든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여자부 경남개발공사와 부산비스코의 경기가 중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경남개발공사도 이제 1승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뒤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